최근 고흥 지역에 공표되면 안 되는 고흥 군수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유포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내용에는 민주당 유력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와 현 고흥 군수에 대한 지지도 등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고흥 지역에 유포된 2022년 6월 고흥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성, 연령, 지역별 교차 분석을 통해 현 고흥군수를 포함한 6명의 출마 예상 후보들에 대한 차기 고흥군수 적합도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는 물론 현 고흥군수에 대한 군정운영 평가와 함께 재출마할 경우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측은 의뢰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이며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공표 조사도 아니었고 뭐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뭐 의뢰자가 있어서 한 조사도 아니었고 그냥 자체적으로 컨설팅용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가 비공표용으로 신고돼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 노출이건 부주의로 흘러나간 상황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 측도 최초 유출자 확인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비공표 보도하는 걸로 신고가 된 여론조사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제 공표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현재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 공개돼서는 안 될 여론조사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공개됐는지 밝혀지면 적정가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